펼쳐 보여줬던 장순일 선생님이 하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아까 책 이름이 농부가 심은 희망 씨앗이거든요. 그 책에 봄날 선생님이 글을 쓰고 앞부분 뒤에 모든 그림들은 농기구들 아까 장순일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순일 선생님이 써 그림을 정성 1년 6개월 가까이를 혼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편한편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 잠자리 채랑 여러분들 나비랑 이렇게 이렇게 활짝 웃는 밀짚 모자를 쓰고 아버지와 손자일까? 손자가 이렇게 싹 웃으면서 웃는 표정이 너무 좋죠. 예,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엄마 심부름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활짝 웃고 살면 좋겠어요. 예, 웃으면 복이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웃으면 간상도 바뀐대요. 사주팔자도 바뀌고요. 웃으면 웃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 좋겠어요. 늘 짜증 나더라도. 자, 저쪽으로 볼까요? 이 사진은요, 이런 걸다 찍을 수가 없어요. 땅 속에 있는 거는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하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당근에 털난 것까지도 다 하얀 풀도 다 그리잖아요. 고구마 잔뿌리들까지 그죠? 예, 때로는 그림이 더 사진보다 더 섬세하게 더 사람을 또 따뜻하게 만들 때가 많더라고 봄날 선생님 보니까 예, 쭉 저쪽으로 또 보죠. 예, 넘기고 옛날에는 아 이렇게 썼구나. 예. 지금 봄날 쌤 집에 놀러 오면 방학 때 이거 나무갈 끼고 있어요. 나무갈기 벼 말리는 거거든. 벼 햇빛에 말리는 거. 이거는 써요, 지금도. 이거 쓰고요. 이거는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게 있어요. 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이 개운기거든요, 이 개운기. 봄날 쌤이 좀 이따가 올라가면 개운기 이야기 할 거거든요, 개운기. 개운기 하나가 나와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는지, 개운기. 해보세요, 개운기. 예, 경기 이야기할 거예요. 예,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물 뽑아 올리는 거, 가뭄이 될 때, 가뭄이 될때 모터를 돌려서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 예, 이건 별 거두는 것이고, 예, 이렇게 쭉 가면, 예, 옛날에는 이렇게 굴려서 짐을 옮기는데 술에 바퀴를 만들고. 좀더 나아져서 이제 인력거 사람을 태우고 그다음에 소를 갖고 이제 예, 우차라고 해서 소를 갖고 짐을 나르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이제 트랙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조금씩 예 문화가 이쪽으로도 쭉쭉 뽑아줘. 이 바구니 재료가 뭘까요? 재료 지피나 대나무 그죠? 이건 대로가 만들죠. 대나무 이거는 뭐로가 만들어 두레박은 재료가 나무 옳지 나무죠 나무 이거는요 예 이것도 지피네요 지피고 예 지피나 대나무나 나무나 자연에서 온걸 갖고 다 만들어요 돌이나 자연 속에서 지금은 공장에서 다 나오지만 대장간이나 그때매도 다 자연에서 대나무나 지피나 예 나무나 이런 걸 갖고 다그 속에서 다 넣어. 집도 다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집도 이런 건물이 아니고 다 자연의 돌이나 흙이나 지피나 이런 거 갖고 다 집을 지었어요. 옛날에. 그럼 봄날샘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쪽으로 가볼까요? 봄날샘이 가장 많이 써요. 이거. 갱이 이거 봄날샘이 가장 많이 써요. 호미하고 갱이 이런 걸 가장 많이 써요. 예.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에도 봄날샘 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 어머니 아버지랑 봄날샘 집에 여행 오면 이 찌개 볼수 있어요. 봄날샘 집에 찌개가 두개 있어요. 옛날에는 찌개 지고 일을 했대요. 예, 이게 요 곡식도 나르고 그름도 나르고 산골 말다 찌개 지고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봄날샘 오늘 강의 자료 집에 이 찌개가 이야기 있거든요. 예, 할아버지들이 왜 빨리 돌아가셨는지 이 찌개를 너무 많이 줘서 골병이 들었어. 할아버지들이 빨리 돌아가셨대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 이 무거운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그거 뒤에 써 있죠?
맞아. 그래, 시가 그런 시 있죠. 지게 지어서. 맞아. 그 이게 다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지게 대신에 이제 개운기가 생긴 거죠. 개운기가 칭칸이 만들어서 생기고 그랬죠.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 일이 소중하다 그랬죠. 그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농기구가 이제 하나, 둘, 세월이 가면서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농기구 세미라 전시 써놨죠. 아까 우리 하가 선생님, 장순일 선생님이라 그랬죠. 그죠? 농기구 세미라 전시를 여러분들 해라고. 봄날 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갱이하고 호미예요. 갱이와 호미를 가장 많이 써요, 농사진들. 봄날 쌤 호미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아무 일도. 아까 갱이랑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죠. 땅도 파고, 풀도 메고, 씨앗도 심고, 이 호미를 갖고 다 해요. 땅 파고, 풀 메고, 씨앗 심기 위해서 구둥이를 팔고, 호미가 다 해요. 호미가 진짜 소중해요. 그러죠. 호미가 그런 일도 하죠. 자, 2층으로 이제 올라가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자, 2층으로 교실에 다시 가요. 잘 지냈어요? 이러면 토요일인데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도서관에 오니까 힘들죠?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사람들은 저를 학생들이죠. 뭐라 그런 걸 하면 봄날쌤 그래요. 봄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봄날 하니까. 봄날. 여름날, 가을날, 겨울날 이런 말 있죠? 예. 봄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봄날. 어떤 느낌 들어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봄날 하면 따뜻해요. 또요. 부드러운 느낌. 왜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봄날 하니까. 초록색 이파리. 부드러운 느낌이 든대요. 와, 그 처음 듣는 이야기에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시 같아요.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또 봄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봄날. 무슨 생각나는 게 없어요? 봄날. 뭐 할머니하고 기차 여행을 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봄날이니까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봄날. 뭐 개구리가 툭 땅에서 겨울잠을 자고 나온 걸 봤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봄날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봄날. 누가 손들었어? 봄날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 그렇죠. 새학기.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은 이제 중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죠? 3학년은 4학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느낌 같은 거. 봄날이라니까 봄이 다 바뀌잖아요. 학년도 바뀌고. 또 우리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봄날이라는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든지 작년에 봄날에. 봄날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 봄날. 느낌이 다르잖아요. 봄날 사람마다 다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산골 마을에도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래요. 고등학교는 없지만. 근데 학생들이 저를 보면 봄날쌤 그래요. 왜 그런 거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서정홍인데 여러분들 책 보셨죠? 그죠? 서정홍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봄날쌤 부르는 이유가 봄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봄날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까지 뭐라고 부르면 된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봄날쌤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뭐. 자, 시작.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까지. 와, 좋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을 하는 것만큼 생각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맞아요. 질문을 하는 것만큼 생각은 넓어지고 깊어져요, 사람이. 그죠?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맞아요. 행복해져요.
사람이 살맛이 나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사는 게 재미가 나요. 밥맛도 좋아져요. 밥맛도 좋아져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나요. 친구 만나는 일도 재밌고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려고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질문하는 것 외에 또 뭘 어떻게 하면 생각이, 자기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질까요? 예? 자기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가지는 못하도 미국 여행 갔던 사람 이야기 들으면 미국 문화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림책이나 동화책이나 동시나, 그죠? 예, 위인전이나 읽어주면,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책을 읽으면, 안 만났지만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세종대왕을 만난 일은 없지만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는가 하고 또 예? 생각을 많이 하면 된대요. 예,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깊어져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깊어진대요. 넓어지고요. 맞아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죠? 예.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겠죠. 그죠? 엄마, 아버지나 선생님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죠? 싸우는 일도 좀 적어지겠죠, 그죠?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훨씬 더 다툼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누가 물어보아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 훨씬 더 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자기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죠? 그렇겠죠? 예, 맨날 만나던 친구만 만나는 것보다 때로는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막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계속 모르는 걸 질문하고 이러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봄날쌤도 여기 있는 농기구에 대해서 다 써보지 않은 것도 많아요. 봄날쌤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쓰던 농기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책으로만 보기만 한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농부, 봄날쌤이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봄날쌤. 봄날쌤이 뭐 하는 사람, 직업이 시인 또요? 농부? 네, 농부. 또 봄날쌤 딱 보니까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농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인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예,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농부라 그래요. 농부 말고 또 다른 말로. 석자인데. 농부 말고 또 있어요. 다른 말로. 옳지. 농사꾼. 우와, 많이 안 해. 예, 농사꾼이란 말을 하기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을. 예,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시인. 시인.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는 사람. 조금 더 자세하게. 농시. 예, 농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예, 농사꾼 시인?
예, 농사꾼 신이라기도 하고요. 농부신. 그렇지, 농부신. 예, 맞아요. 농부신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농부신이라고 말을 한 것은 봄날 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신문사나 이제 언론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를 그냥 농부신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봄날 쌤이 정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은 봄날 쌤을 농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보면 그림을 그렸죠. 그죠? 그림 보면 장순일 그림 쓰나도 요 책에 농사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죠. 뭐라고? 그렇지. 농부화가. 농부화가. 농부화가라 그러죠.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는 사람, 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농부 철학자. 옳지. 농부 철학자. 예. 네. 그렇죠. 농부 철학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농부 철학자가 있어요. 인터넷에 오늘 들어가서 농부 철학자 치면 딱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도 대답해도 돼요. 농부 철학자 딱 치면 인터넷 통합 검색창에 치면 딱 나올 텐데 장순일 선생님 뭐라고 나옵니까? 농부 철학자 치면 아, 예, 윤구병 선생님이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예, 농부 철학자라고 쓰는 사람은 아, 봄날 선생님은 태어나서 딱 한 사람밖에 만난 일이 없어요. 윤구병 선생님이라고 농사 지으면서 올해는 충북대학의 철학 교수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철학 교수를 그만두고 저 전라북도 변산에 가서 예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은 보리출판사 대표로 맡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농사 지으면서 예 철학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농부 철학자라고 해요. 어 그럼 농사 지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옳지, 농부 사진 작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밤에 자라서 저 자연으로 돌아와서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고 소설도 쓰고 사진도 찍고 철학도 공부하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예, 도시에 살지 말고 예, 도시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잘 그릴 수 있겠어요. 저 자연에서 농촌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잘 그릴 수 있겠어요. 농촌에서요. 그렇죠. 시를 쓸 때도 이 아파트 안에서 시를 쓰는 게 좋은 시를 많이 쓰겠어요. 저 자연에 들르게서 새소리 바람소리 겨울물 소리 들으면서 시를 쓰는 게 더 좋은 시를 많이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시골에서, 예, 시골에서, 예, 새소리, 바람소리, 들꽃 냄새 맡으면서 이웃들과, 그죠? 그래 지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예,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에 대한 체험들이나 이런 걸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시보다는 농촌이 훨씬 더 그림 그릴 것도 많고, 시를 쓸 소재도 많고, 사진 찍을 능고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저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도시보다 농촌이 그렇겠죠. 그래서 왜 봄날 쌤을 그냥 시인이라 안 하고 농부 시인이라 그러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런데 왜 시인이라는 말을 뒤에 넣고 농부라는 말을 앞에다가 넣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어린이 손님들 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농부에서 더 많은 예? 농부 생활하는 게 더 많으니까. 아, 농부 생활하는 게 더 많으니까. 또 다른 농부 생활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 봄날 쌤은 농사 짓는 시간이 더 많아요. 시를 쓰는 시간보다. 훨씬 농사 짓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농부신이라고 농부를 앞에다가 붙인다. 또 다른 생각나는 어린이 없어요. 왜 신이라는 말을 신농부를 안 하고 농부신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문득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발음이 더 편하니까. 아, 발음이 더 편하니까. 시인 농부보다 농부 시인이 훨씬 더 발음이 편해요. 맞아요. 말하기가 그렇죠. 예, 농부 시인이 훨씬 더 말하기가 또 편해요. 시인 농부 이런 것보다가. 농부가 직업이니까. 아, 지금 세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농부가 직업이니까. 예,
아, 세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세 가지 다 맞는 말인데, 농부가 직업이니까, 예, 그 말이 더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농부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농부를 먼저 넣는 것 같아요. 시인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도 시를 쓸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시를 잘 쓰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만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밥을 먹어야 되겠죠. 얼음판 위에 춤추는 유명한 사람 누구죠? 김연아. 옳지, 김연아. 예, 김연아 선수도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먹지 않고도 춤을 출 수 있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쓰러져요. 예, 연습도 못 해요. 밥을 안 먹으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 잘 축구 선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이가 밥 안 먹고 공을 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차죠? 예. 문재인 대통령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정치할 수 있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밥 먹고 왔죠? 밥 안 먹고는 그럼도 못 굳겠죠? 예, 힘도 없어. 공부도 못 해요. 친구도 만나기 싫고, 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짜증나고 때로는. 너무 배고프면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 그 밥을 누가 농사를 지어요? 농부가 짓잖아요. 그죠? 농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직업이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직업이. 예. 화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죠? 약사도 있고, 뭐, 예. 목수도, 집을 짓는 목수도 있고, 공장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책을 만들, 장인이라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볼펜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습자로. 발명가? 아닌데요. 발명가는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겠죠. 발명가. 예? 과학자? 창작자? 창작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 마이크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이 탁자도 만들고, 여러분들 신발도 만들고. 그렇죠. 공장에서 그걸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석자로. 5월 1일 무슨 날이 5월 1일?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1일. 5월 1일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잖아요. 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를 갖고 집을 짓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수. 옳지. 목수라 그러죠. 목수라 그러고.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소설가.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농부라 그랬죠. 그리고 또 무슨 직업 있지? 뭘 만드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하여튼 그걸 쉬운데 앞에 노자가 붙는데 노. 그렇지. 노동자. 노동자라 그래.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그래. 해보세요. 노동절. 예,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는 또 살 수 없어요. 노동자들이 옷을 만들어주냐, 그죠? 또 신발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예,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저 길을 누가 닦아요? 차 다니는 차도 이거 길 닦는 거 보셨죠? 여름에도 막 땀 흘리고 도로 정비하고 길도 만들고 하는 사람 보셨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라 그래요. 노동자가 없으면 이 길도 우리는 다닐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일단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이 건물 누가 지었을까요? 옳지. 노동자가 지었어요. 그죠? 이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건물 무릎 쓰고 5m, 10m, 30m 높은 데 올라가서 이런 건물을 지어주는 노동자가 없으면 이 도서관, 한빛 도서관이 지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소중해요. 그러면 노동자이면서 시를 쓰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노동시인. 옳지. 노동자 시인이라 그러죠. 예, 노동자 시인이라 그래요. 노동자 시인 치면 또 나올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고 심심할 때 노동자 시인 통화 검색창에 치면 막 이름이 뜰 거예요. 전국에. 예, 노동자 시인이라고 치면.
농부신 치면 어쩌면 또 봄날쌤 이름이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풍악 검색창에 서정홍 치면 막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예. 심심할 때 한번 검색창에 한번 들어가 봐요. 알겠죠? 네. 검색창에 들어가면 봄날쌤 집도 막 나올 거예요. 봄날쌤 그 산골에 흙집도 막 나오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한번 통합 검색창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서정홍 치면 뭐 농부신이 어쩌니 저쩌니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것저것들이 막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걸 앞에다가 붙여요. 예. 시인보다 노동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노동자 시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시인보다 농부가 더 소중하니까 농부 시인이라 그래요. 농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도, 과자도, 짜장면도, 짬뽕도, 피자도, 국수도, 라면도 농부가 농사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소고기도, 닭고기도, 오리고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도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과자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농사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직업,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직업이 뭘까요? 농부. 농부. 아, 이제 좀 말이 좀 통하네요. 우리. 예. 그럼 봄날쌤은 소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예,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직업이잖아요. 농부. 농부와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는 농부, 농사, 농업이 왜 소중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조금 이따 한 10분쯤 쉬다가 쉬면서 도서관 앞에 가면 이 책을 그린 화가 선생님이와 계시거든,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걸 밑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그거 한번 구경해로 봄날쌤하고 한번 갈 거예요. 쉬는 시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도대체 왜 소중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전에 했죠. 그죠? 농부가 소중하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나 농사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농부가 쓰는 개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갱이나 홈이나 이 많은 것들을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노동자. 노동자. 옳지.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학교에서도 밥을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럼 밥을 먹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후다닥닥 막 먹어야 되겠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죠. 하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밥상 앞에 앉으면 눈을 가만히 감고 한 30초라도 식구들이 밥상에 앉으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밥을 만들어준 햇빛과 하늘과 땅과 새와 바람과 그죠? 농부와 그죠? 개구리와 지렁이와 많은 생명들에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밥상 앞에 차리면 종교에 상관없이 무슨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식구들이 뺑둘 앉아서 밥상 앞에 앉으면 눈을 조용히 감고 고마운 마음을 우선 가진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해도 돼요. 이 밥을 잘 먹겠습니다.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애써준 농부들과 그리고 자연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천천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막 먹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겠죠.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항상 기도를 한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항상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 우와, 또 손 번뜩 들어봐요. 기도를 한다.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다녀요? 종교가 있죠? 교회 다녀요? 아빠는 안 다니고 엄마는 교회 다녀요? 그럼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누가 말을 해요? 다 같이 말을 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해요. 그렇구나. 손든 우리 학생은 어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 절 해요. 밥 먹을 때 다 해요. 밥상 앞에서요. 아, 그 절을 할 때가 있는데. 왜? 마음속으로 머리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하고 밥 먹어요. 우와 또 누가 요 손 들었어요. 요 근처 누가 손 들었죠. 어떻게 기도해요? 다 각자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 해요. 어디 성당 다니거나 예배당 다니거나 그래요?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머리 숙이고 각자 그냥 기도를 한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죠? 예.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봄날쌤 만난, 기념으로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머리 숙이고 조금이라도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겠다. 와. 다 손들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된대요. 예, 소화도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밥이 없으면 우리 안 되잖아, 농부가 없으면. 그죠? 해가 없어도 농사 못 짓잖아요. 하늘에 해가 없어도. 그죠? 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도 우리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그죠? 거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런 많은 자연들에게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먹는 것보다. 그래서 농부는 옛날 사람들이 벼를 노래하는 사람이래요. 농부를. 농자가 한자로 보면 노래곡자에 별진자를 쓰는데 농자를 그 벼를 노래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말했대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있죠, 여기? 자료. 자료에 보면, 자료지 가져 있죠? 봄날씨 만들어. 자료 맨 뒤에 보면, 자료 맨 뒤쪽에 한번 펴보세요. 맨 뒤쪽에. 자료 맨 뒤쪽에 보면, 농부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봄날쌤이 쓰신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봄날쌤이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제목 읽고,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 시작. 농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하늘을 보고 신고 거둘 때를 아는 천문학자입니다. 생명을 기르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철학자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을 숨기고 살리는 의사입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시민사회운동가입니다.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땅과 정성으로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참된 교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이야기꾼입니다. 어린 새싹 앞에서도 머리 숙일 줄 아는 수도자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는 성직자입니다.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고르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는 희망입니다. 예. 농부가 어떤 사람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 농부가 이런 사람이구나.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는 일이 첫 번째 시를 쓰는구나. 농부는 시인이구나. 날마다 땅을 읽으면서
예,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구나. 논밭에서 그림을 그려요. 농부는 이렇게 이쪽에는 수수를 심고 이쪽에는 콩을 심고 이쪽에는 배추를 심고 이렇게 해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요. 예. 그래서 농부는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죽어있는 그림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주는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요. 해마다. 예.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환경운동가래요. 농부는. 지렁이가 없으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해요. 또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해요? 지렁이가 그걸 땅을 파서 공기가 들어오게. 오, 그렇죠. 지렁이가 땅을 파서 산소가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땅이 푹푹푹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줘요. 지렁이 몸이 어떻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긴 녀석이 땅속을 잘 파고 들어가겠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녀석이 땅속을 잘 파고 들어가겠어요? 옳지. 길쭉하게 생긴 게 메마른 땅을 잘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렁이는 땅속을 이렇게 쑥 잘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렁이가 땅속에 구멍을 파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해져요. 땅속으로 비가 잘 들어가요. 지렁이가 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똥을 누르면 그 똥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요. 맞아요. 거름이 되면 아주 고구마도 많이 열리고 사과도 많이 열리고 포도도 많이 열리고 막 그죠? 지렁이가 땅을 파주면 땅이 기름져. 지렁이 똥만큼 이 세상에 좋은 거름이 없어요. 지렁이 똥이 가장 좋아요. 그 농부는 지렁이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환경운동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고 나면 지렁이 가끔 보이죠? 예, 말라버린, 그렇지. 지렁이가 가끔, 예, 올라오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비 오고 난 다음 날 지렁이 올라가면 가만히 두어야 되겠어요. 손을 갖고 저 잔디밭에다가 살짝 두고 가야 되겠어요. 예, 손과 잡아서, 그죠? 저 땅 위에다가 두고 흙을 살짝 덮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시멘트 위에 있으면 밟혀 죽거나 말라 죽겠죠. 햇빛을 보면 말라 죽어요. 맞아요. 지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지렁이가 비 오는 날 보이면 징그럽다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살 잡아서 저 땅 옆에다가 흙이 있는 곳에다가 두고 흙을 살짝 덮어주고 가면 좋겠어요. 그럼 지렁이가 땅 속으로 기어다니면서 땅을 푹신푹신하게 해줘요. 그래서 꽃도 피게 해주고 열매도 맺게 해주고. 알겠죠? 그래서 지렁이가 없어도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네 번째 보면 뭐라 쓰나 하늘을 보고 신고 거둘 때라는 천문학자래요. 농부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어요. 비가 오면 무슨 일을 할까? 예, 비가 오면 농부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비가 와도 농부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비가 와도 하는 일이 있어요. 비가 와도. 비가 오는데 풀을 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비 오는 날 풀을 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비가 와도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비가 오면 고구마 모종을 심어요. 고구마 모종은 비 오는 날 심으면 잘 살아요. 예. 그리고 논두렁에, 여름에 논두렁에 낫으로 갖고 풀을 벨 때는 비가 오는 날 하면 좋아요. 땀이 안 나고 벌레도 가까이 안 와요. 예. 비가 오는 날 하면 아주 시원해요, 여름에는.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아침마다 맨날 하늘을 봐요, 텀텀이. 하늘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예. 비가 오면 뭘 할지, 내일 모레 비가 온다면 오늘 감자를 캐야 될지, 마늘을 뽑아야 할지, 모든 것은 하늘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신고 거둘 때를 아는 천문학자예요. 농부는 천문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생명을 기르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철학자래요. 농부는 온몸으로 모든 생명을 이렇게 기르면서 자기가 욕심을 비워내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철학자라고 그래요. 그 여섯 번째 보면 의사래요. 농부를. 농부를 왜 의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농부를 의사라고? 마른 거는 그거
예, 싱싱한 걸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죠. 농부는 사람 몸을 살리는 거죠. 그죠? 농부를 왜 의사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농부를 왜 여기 시에서 뭐 의사라 그러죠? 먹을 게 있어야, 쌀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예, 쌀이나 다른 음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죠? 예. 의사, 병원에 있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손이 부러지거나 병이 들거나 이러면 병원의 의사도 큰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의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예, 병원이 필요 없어요. 약국도 필요 없고, 몸이 안 아프면, 그렇죠? 예, 몸이 안 아프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그죠?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이라든지, 기름이 튀긴 통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과자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는 절대 많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이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농부는 농약을 치거나 환경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를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농부래요. 국가대표 있죠. 여러분들. 요번에 평창에서. 그죠? 예, 그런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올림픽에 상도 받고 나라 이름을 떨치고 이런 것도 국가대표선 쓰지만 농부도 그 국가대표를 먹여 살렸죠. 그렇죠? 국가대표들이 선수들이 일을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농부들은 말없이 저 덜리게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여 살리서 그래서 농부는 온 겨레를 먹여 살리는 자랑스러운 국가 대표 선수라고 그래요. 농부를. 예. 그러면 여러분들 맨 밑에 보면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고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농부를 어머니라 그래요. 농부를. 어머니는 어머니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이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봄날 이러니까 따뜻하다. 뭐 이런 설렌다.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또 어떤 느낌? 어머니. 보살피는. 와, 보살피는 또. 따뜻하게 자식을 품어주는. 와, 철학자 같은 대답. 또 어머니 하니까 어떤 생각? 엄마, 어머니.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 또 솜털 같은. 와, 솜털 같은. 와, 대단한. 예. 또 어머니 하니까 어떤 느낌들? 아버님 혹시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괜찮은데요, 뭐 그냥 떠오르는 거다. 문득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금. 어머니라니까, 엄마 이러니까. 네. 그리움. 포근함, 그리움. 네,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죠? 네. 네. 그리움. 네. 어머니라면 늘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돌아가셔도 어머니는 늘 그리움 속에 우리 기억 속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따뜻함, 예, 포근함, 예, 용서. 어머니는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죠? 판사나 검사는 법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예? 예, 재판도 하고, 그죠? 감옥에 넣고 그러잖아. 그죠? 어머니는 어떻게 써요? 내가 잘못하고 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같은 그런 느낌들. 어머니라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생명을 다
예, 따뜻하게 품어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존재가 또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농부는 모든 채소나 배추나 무나 땅콩이나 뭐 심으면 밀이나 보리나 뭘 심으면서 이 하나하나 자기가 심은 이 작물들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요. 예,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비가 많이 오면 물꼬로 태워서 빗물이 빠져나가게 해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름을 주고 예, 이렇게 농부는 자기가 심은 그 많은 작물 하나하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생명을 품고 살리는 농부를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과 이게 농부는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 농부는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 나는 자라서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런 어린이 손 한번 들어. 나는 자라서 농부가 꼭 되고 싶다 이런 노래. 오 손 들었어요.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죠? 4학년이에요. 이름이 뭐죠? 한결. 한결이는 자라서 농부가 되고 싶대요. 농부가 되어서 뭘 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거 혹시? 응? 감자요. 아, 봄날 쌤이 감자를 가장 좋아해요. 지금 월요일날 감자 심을 거거든요. 300평에. 예. 충분 무릎에 감자 심어요.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 그 전으로 감자를 심어요. 그러니까 19일 월요일날 감자 심기로 지금 동네에 정해놨어요. 할머니들하고 다. 봄날 쌤이 감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감자꽃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감자꽃이 하얀 꽃이 너무나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은데 감자꽃이 너무 예뻐서 지금 13년째 한 번도 감자를 안 심은 일이 없어요. 몇백 병씩 다 감자를 심어요. 그 감자꽃 보기에서 그 감자꽃이 소박하게 하얗게 핀 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감자는 가난한 사람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갈아서 부침개도 만들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먹죠. 우주에서도 먹어요. 심지어 감자는 그게 무슨 영화예요? 감자 심어갖고 우주에서 그 어디 가서 뭐 예 무슨 영화 아 봄날 쌤도 그 영화 봤는데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예 거기서도 감자 심는 거 봤어요. 맞아. 감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예, 보관하기도 쉽고요. 예, 고구마는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감자는 보관하기가 또 쉬워요. 그 된장찌개도 썰어서 넣고 그죠. 밥할 때 썰어서 넣으면 감자밥이 돼요. 국할 때 넣으면 감자국이 되고요. 그죠? 예, 감자는 썰어서, 채처럼 썰어서, 양파 좀 썰어 넣고, 감자국을 끓여도 맛있어요. 예, 손으로 갈아서 부침개를 끓여도 아주 맛있어요. 예, 그래서 감자를 심겠다 이거죠. 예, 좋아요. 다음에 감자 심으면 봄날쌤, 감자 심는 법을 모르거나 이러면 봄날쌤한테 전화하면 좋겠어요. 감자 심는 법을 봄날쌤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나는 농부가 되고 싶다 이런 어린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봄날 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자라서 농부가 되고 싶다 이런 학생 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봄날 쌤을 만나서 농부가 좀 몇 명 나오면 좋겠어요. 농부는 뭐 하면요? 다음에 크면 농부도 하고 농부에도 하고 지금 직업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우리 시민생활로 농부를 해도 되죠. 예, 우리 산골 마을에도 한의사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왔어요. 산골로.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농부들 이제 돈도 안 받고 침을 놔주고 그러거든요. 뜸도 해주고. 예, 그 대신 이제 콩이나 배추나 땅콩이나 이런 걸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예, 돈은 내면 안 받아요. 그 한의사는 자기가 이제 벌레 먹은 녹두나 이런 걸 조금씩 치료비 대신으로 주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 걸 조금 가져오라 그래요. 한의사가. 그래서 그분은 농사 지으면서 한의사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은 그렇죠. 농부 한의사도 그죠. 농부 한의사도. 예, 여러분들도 다음에 자라서 한의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영화 감독이 되든
가수가 되든 영화배우가 되든 그죠 교사가 되든 학교 선생님 교사가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저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지으면서 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농사를 많이 짓지 말고 그죠 취미생활을 해도 괜찮아요. 예, 일과 놀이는 하나잖아요. 그죠? 예, 봄날 쓰면 농가 파트 갈 때 일하러 간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친구 만나러 간다 생각해요. 감자 만나러 간다. 감자 친구잖아요. 고구마 친구나 고구마가 친구잖아요. 봄날쌤. 그 봄날쌤은 농가 파트 나갈 때 일하러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친구 만나러 간다 생각을 하죠. 예, 수수 만나러, 녹두 만나러, 콩 만나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콩 풀이 많으면 풀도 매주고 친구를 위해서. 예. 그런 거죠. 윤지혜 선생님은 도서관에 올 때마다 일하러 온다 생각해요? 책 만나러 온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맞죠. 일하러 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 인생이. 도서관에 선생님이 나는 월급 받으려고 일하러 온다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별것도 아닌 일도 짜증날 텐데 우리 도서관에 일하는 선생님이 나는 일하고 월급 받으러 오는데 첫째 목적이 아니고 책을 만나고 어린이 여러분들 만나고 책을 사랑하는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예, 월급 받는다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월급 외에 다른 기쁨이 막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학교에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으로 학교에 가면 좋겠어요? 학교에 즐거운 마음, 학교에 그렇지 친구들 만나러 간다. 예, 밥 먹으러 간다. 그죠? 밥 먹는 것도 공부잖아요. 예,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하루 중에 학교 생활 가운데 뭐가 가장 기뻐요?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쉬는 시간 또? 쉬는 시간 또? 점심 시간 그렇지. 밥 먹는 시간이 최고 좋죠. 밥 먹는 시간 기다리자 마치는 시간. 예, 그렇듯이 학교는 공부도 하러 가지만 공부보다는 사실 밥 먹으러 가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공도 차고 놀고 농담하고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이 결국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봄날쌤도 논밭 일하러 갈 때는 일하러 간다는 생각 안 해요. 누군가를, 그리운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갱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일을 하러 가는데도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예, 일하러 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 시간 지금 시계가 봄날쌤이 없어요. 이 도서관의 시계도 2시 50분요. 우리가 2시 시작했죠. 예, 여러분들 이제 한 10분 정도 쉴 건데요. 봄날쌤한테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농부가 많은 사람인가. 나도 다음에 앞으로 저 자연이나 숲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교사도 하고 한의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그래야 돼요. 도시에 살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린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봄날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잠깐 궁금한 거 봄날쌤 궁금해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랬죠. 옳지.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는 것만큼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엄마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집에 갔어. 아버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버지 지금 일하러 다니기 재밌어요. 물어보세요. 아버지 월급이 얼마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짜증날 때는 어떨 때가 짜증나요? 아버지 이런 거 물어보고. 아버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일하는데 만족을 느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아버지 하는 데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때에 가장 힘드는지. 참 우리 여기에 있는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가 지금 어떤 일을 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봐요. 이게 지금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죠? 4학년이요. 4학년이 되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알아요? 아버지가 가장 힘든 때.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동생이 괴롭힐 때. 아버지도 힘들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예, 고달플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버지도 사람이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식으로서 묻지 말아야 되겠어요. 묻지 말아요. 왜요? 왜 묻지 말아요? 사람을 사랑하려 그러면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달픈지, 쓸쓸한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질문을 많이 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아버지를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 질문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봄날, 오! 왜 농구만 하면 되는데 왜 시인도 같이? 아,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시를 쓰면 좋겠어요. 봄날샘도 농산만 짓고 사는 것보다 시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쓸 수 있잖아요, 시. 그죠? 예. 다른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긴 소설들은 누구나 쓸 수 없지만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시는. 그래서 봄날샘은 농사 지으면서 시를 써서 사람들하고 농사 짓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시를 써서. 예. 그래서 그걸 소통한다 그래요. 예. 우리가 남한, 북한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같은 결의가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됐더라면 이 남한, 북한은 벌써 통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죠. 그것도 봄날샘도 시를 써서 도시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하고 싶었어요. 아까 농부는 있죠, 그죠? 아, 농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도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농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서 봄날 새면 그렇게 꾸준하게 시를 쓰고 있죠. 네, 또 한 사람은 더 질문해 보세요. 꼭 물어보고 싶다. 첫 번째 시간에. 네, 봄날 쌤한테 물어보고 싶다. 뭐 봄날 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네, 봄날 쌤 왜 코스튬을 안 갖고 기르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그 아무거나 괜찮아요. 봄날 쌤 결혼을 했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뭐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결혼을 하셨어요? 아, 봄날 쌤 진짜 결혼을 했어요. 물어보는데. 아, 봄날 쌤 아, 결혼을요. 26살 했어요. 26살에서 봄날 쌤 큰아들이 올해요. 36살이에요. 많죠. 봄날 쌤 결혼한 지가 36년이나 됐어요. 예, 작은 아들도 있고요. 3분의 1은 농사 지으신 거예요? 예, 지금 예, 도시에 살 때도 봄날 쌤은 시를 썼어요. 공장에 일을 하면서도 시를 썼어. 원래 봄날 쌤은 노동자 시인이었어요. 예, 일을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를 썼거든. 그런데 봄날 쌤이 농촌에 들어와서 13년 전에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니까 사람들이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봄날 쌤을 농부신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이제. 농사 지으면서 시를 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봄날 쌤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도시에서 고등학교 하고 싶은 공부, 대학도 가고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봄날 쌤처럼 농촌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텃밭도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땅콩도 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을 심으면 돼요. 심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에 살지 말고 그렇게 농촌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언젠가. 자, 여러분들 10분 쉬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죠?
10분 동안 마음 편하게 쉬다가 다시 만납시다.